녹화하고 보시는 분들, 다시, 네. 다시 이제 방송 이어갈게요. 와, 불족발! 쩐다!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, 아, 그만 채팅해요. 그만 채팅. 채팅하는 사람, 지금 너 뭐, 자꾸 저기 하는 사람, 벙어리 드릴 거예요. 자, 다시 국수. 다시 한번 막국수 보여드릴게요. 와, 이제 오진다, 오죠, 진짜. 제가 웬만하면 이 표현 안 하는데, 하늘 감동보다 여기가 더 나. 하늘 감동보다 여기가 더 나. 저는 항상 네, 자신 있는 것만 추천드리죠. 네. 너무 맛있어. 특히 막국수 면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, 막국수 면 보면 보통 이렇게 면 옆에서 단면에서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. 동그랗게 길다란 면이 아니라 각진 면 있잖아요. 그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. 그거야. 이름도 잘 지었어. 일촉 족발이래. 일촉 집에서 파생된 뭐 그런 거겠죠? 또 냉채 족발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이거 대짠데 왠지, 이거 둘 다 대짠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이 정도 마시면? 너무 맛있어. 아. 짱구면. 고기가. 살코기인데 야들야들. 와, 상큼하고 깔끔하고 최고 최고. 떡볶이. 과하게 어그로 끄는 분들은 그냥 강퇴해 주세요. 그냥 곧바로 강퇴하셔도 돼요. 방 진행에 이제 방해를 하시는 거니까. 여기 그리고 막국수가 그 깨랑 뭐 그다음에 양념이랑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이 땅콩가루가 잘게 들어갔어요. 되게 고소, 향이 되게 고소해요. 그리고 막국수 특유의 구수한 향도 나고. 끝장인데? 너무 맛있다. 이것만 그냥 따로 나중에 시켜 먹고 싶은 그 느낌?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요. 구수해요. 시골에서 사 먹는 그런 느낌. 나 범프리카 티나님 안녕하세요. 아, 또 먹어볼까? 족발. 이만해. 아, 버퍼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 나갔다가 한 번만 다시 와주세요. 양념이 뭔 짓을 한 거야. 오늘 오늘 PC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? 잘못하지 마요. 제가 봤는데 그냥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별풍선 써주시면은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해요. 별풍선, 제가 이 말 하는 것도 좀 오늘 방송에서는 마지막 할게요. 제가 별풍선 막 많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조장하지 않으려고 막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 보고도 일부러 안 본 척 이렇게 의연한 척 하는 거예요. 솔직히 어차피 한일 감동에는 이 냉채 족발이라는 메뉴가 없고요. 불족발 이쪽이 훨씬 나. 한일 감동보다 이 집이 훨씬 나. 불족발. 와, 이거 마치 닭발 뜯는 그런 느낌? 진짜 버퍼 심한가 본데? 알았어요. 리방 해야 되겠어요.
아, 이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도 그래요? 바쁘고 오늘 심한가 보네요. 아, 그만해요. 노노노 하지 마세요. 노노 하지 마세요. 아, 진짜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렇게 채팅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터진다고 그래요. 그만하세요. 자, 제가 이 녹방 보시는 분들 계속 파일이 바뀌어서 죄송한데 매워. 리방 한 번만 할게요. 자, 어쨌든 녹화본이 여러 개가 생겨서 하여튼 녹음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생방 때 좀 이런 좀 사고가 있네요. 죄송합니다. 리방 할게요.